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진 마시기 바랍니다. 서커스단에서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제가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코끼리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또 고춧가루를 뿌려보기도 하고 그 눈에 그리고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또 매운 연기를 피워서 눈물을 흘리게 해보려고도 하고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한번 울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더니 코끼리의 귀에 대고 쏙닥쏙닥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눈물을 훔치면서 제가 개척할 때 이야기를 했지요. 아우. 억지로 오지 말고. 그러다가 이제 또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를 방방 뛰게 하는 사람, 벌쩍벌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런 사람들이 가진 수를 써서 이렇게 뛰게 해보려고 했지만 코끼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이 손을 들고 제가 한번 해보지요 라고 해서 코끼리 귀에다가 쏙닥쏙닥 뗐습니다. 그러니 코끼리가 벌쩍벌쩍 뛰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벌쩍벌쩍 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코끼리 귀에 대대고 우리 같이 개척할래? 아 죄송합니다. 억지로 웃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같이 개척할래? 이 말에 코끼리가 번쩍번쩍 뛰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풍자하고 있듯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교회 개척이고 사람을 펄쩍펄쩍 뛰게 하는 것이 교회 개척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면 이전에는 그래도 고생은 해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몇 년을 버티다가 교회가 폐쇄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단 교회 개척뿐만은 아니겠죠. 점점 한국 사회는 편의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현대 교인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니 부담 주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제가 경향교회를 사임하고 근 한 세네 달 동안 서울 장안의 여러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유명한 교회도 가보고 이름 없는 교회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대형 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없습니다. 20분 동안 복음성과 찬양을 부르다가 목사님이 어느 순간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나가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보니까 주차장 막힐까봐 빨리 나가려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순서가 있는데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헌금함을 찾아서 예배당 귀퉁이에 있는 헌금함을 찾아서 겨우 헌금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부담 없는 설교를 듣고 부담 없이 가버리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긴 정말 타락한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여긴 정말 타락한 교회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힘든 사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힘든 살림을 개척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든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개척정신을 갖고 고된 사명에 투신해야 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때쯤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때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었는데, 이 두 지파는 숫자적으로나 가진 힘으로나 가장 큰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 자손이 복을 얻어서, 풍성한 복을 얻어서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또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한 제비만 뽑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은 우리에게 더 큰 땅을 달라,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 자손이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여서 다른 지파의 땅을 넘보는, 가지가 넘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가운데 야곱은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 모세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산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요셉 자손은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하나의 제비만 뽑게 되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두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이긴 하지만 우리는 두 지파이기 때문에 제비 두 개를 주셔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 아니더냐? 너희에게는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땅은 또다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 땅이라서 힘든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땅을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 지파는 우리가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해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향의 역사를 보십시오. 경향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신학교를 개척하고 교단을 개척하였습니다. 교회는 상가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도 저 웅장한 신학교를 짓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개척운동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시 원로 목사님과 또 경향의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지 저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마치 전설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교회를 위해 전인생을 걸고 개척의 사명에 투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그 많은 개척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강서 성전도 보십시오. 그렇게 헌신한 결과, 이렇게 축복의 결과를 맺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향이 가졌던 개척정신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경향의 젊은 세대 여러분, 젊은 집사님과 청년들과 대학부의 SFC 운동원 여러분, 그리고 경향의 직분자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향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란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복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낸 여러분들은 정말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장안에 다른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경향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다른 교회 가봤더니 뭐 유명해가지고 뭐 은혜롭다고 가봤더니 아니 저희 교회가 훨씬 낫던데요. 경향교회가 훨씬 낫던데요.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또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교회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어릴 때부터 섬겨왔으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SFC를 통해 즐겁게 신앙생활 해왔다면 그 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살림이라도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했다고, SFC 때 그때 열심히 다 해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당히 하려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경향 출신이기 때문에, SFC 출신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교회를 위하여 살림이라도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명받은 성도는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16절로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제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교가 있나이다 하니, 요수아가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개척해라, 스스로 살림을 개척해라 라고 하는 이 요수아의 말에 또 요셉 지파는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땅도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족 속에 있는 땅도, 가나안족 속에 있는 땅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넓고 더 안락한 곳을 이 요셉 지파는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족 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너무 힘이 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중에 왕정 시대에 가서야 사울이 유일하게 철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로 만든 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이 더 발달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장갑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로 무장되어 있으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너무나도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라고 요셉 지파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수아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을 가졌다. 너는 제비로 얻은 한 분기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리하면 끝까지 너희 요셉 지파의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 땅을 개척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사력으로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리신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전투력과는 무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성을 뺑뺑 돌기만 했을 때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군사력으로 했습니까? 힘으로 했습니까? 칼로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가진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 5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땅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약속을 붙들면서 사명 감당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탱크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쇼를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호랑이도 아니고 백호 세 마리가 있다 쇼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그 쇼를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가봤더니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호랑이 세 마리가 얼마나 멋있게 위용 있게 이렇게 있는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쇼가 시작하면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훈련사가 주먹만한 고기 한 덩어리를 던지면 그 고기를 받아 먹겠다고 그 위용 있는 호랑이가 점프를 하고 잘 받아 먹어서 쓰다듬어 주면 좋다고 재롱을 피우고 또 우유를 주면 그거 마시겠다고 귀여운 포즈를 하고 뭐 이런 쇼였습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또 슬펐습니다. 몸은 호랑이인데 고양이 같은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에서 사육을 당하면서 호랑이의 야성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렁차게 표호하는 그런 호랑이를 보고 싶었는데 고양이처럼 그저 재롱이나 떠는 그런 호랑이를 보고 만 것입니다. 정글에서 산짐승을 잡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고기를 핏째 뜯어먹는 그런 호랑이여야 야성이 있을 텐데 그래야 짐승의 왕으로서 위용을 갖출 텐데 동물원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있으니 그저 고양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랑이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을 주셔서 호랑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저 편안하게 무산일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고양이같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야성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저 사람들이나 모으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히히덕거리고 교제한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경향교회는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형성하고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저 여의도 우정상가 저는 제가 다녔던 그 개척교회 저희 교단 개척교회에서 하도 경향교회 해가지고 당시 중학교 때 경향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우정상가 뭐 주소가 있길래 아 이 교회는 상가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상가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냐라 말할 때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은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강서 성전을 지을 때 IMF가 터진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성전을 짓는다는 건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무모한 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드니까 이 강서 성전뿐만 아니라 저 교육관도 저 성교회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향교회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희년이라고 하는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제가 경향교회를 사임하고 보리떡 관계를 위한 비전 헌금을 이렇게 한다고 제가 멀리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10의 2조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진 않을까, 지금도 헌금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의 겨운데 이렇게 경기는 더 힘들어지고 돈이 나올 구석은 없어지고 있는데 과연 무리 없이 그 많은 액수의 헌금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은 달라도 달랐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가 10에 2조 하라 한다고 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아니, 11조 설교하지 말라고 목사님에게 불만을 토하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 강요하지 말라고 헌금 시간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인데, 유행인데 어느 교회가 그런 무거운 짐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부담이 되어도 하나님이 경향에 사명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비전이니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목표했던 헌금 이상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경향교회는 믿음의 야성이 있는 담대한 교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시는 사명이라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짊어지고 야성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는 영광의 면류관 다 얻어 쓰시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제가 개척을 결심하고 담임 목사님께 사임을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럼 목사님의 이 결정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우리 뒤에 있는 김주원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사임하고 이제 개척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김주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별 선물로 손수건을 해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꼴랑 손수건이냐, 더 좋은 것도 많은데 꼴랑 왜 손수건이냐, 그러니까 저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울 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앞으로 손수건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 좋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결심했을 때 한편으로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훌륭한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저렇게 오랜 시간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아찔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는 것은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개척한다는 이유로 제 가족들이, 제 아내와 제 자식까지도 울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이 교단에서 처음 교회를 나가고 이 교단에서 예수를 만나고 SFC 운동을 통해 개혁주의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고려신학교회에서 학비 걱정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고 이 좋은 경향교회에서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거치면서 교구사역을 맡았고 또 정말이지 저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저 아름다운 대학부 SFC를 제가 맡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도 받아 누렸습니다.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과분한 은혜를 저는 받아 누려왔습니다. 또 저는 어릴 때부터 고려교단의 개척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또 서건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교수님들로부터 개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경향교회와 교단을 통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 본다면 저는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미천하여서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릇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향교회는 3개를 받았지만 저는 3개는 좀 그렇고 김포 정도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작아도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는 교회, 작아도 개혁주의 냄새가 뚜렷하게 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울 배짱은 저에게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그래도 저는 개척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며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 경향에서 배운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실제로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여러분 상가교회 누가 갑니까 요즘에? 그러나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이 상가교회에 감사하게도 조금씩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무려 오늘 1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놀라셔야 되는데 여러분, 100일 된 교회가, 개척한 지 100일 된 교회가 이 정도 채워진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향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를 이렇게 간간히 보면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부 SFC 운동원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매주 매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직 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향을 섬겨가시면서 희년 시대를 개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저는 경향교회와 동역하면서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꽃길만 걷자 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좋고 편한 삶을 살자, 꽃길을 걷자 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바람이 투영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꽃길이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